인적자원관리 전문가인 미하엘 로렌츠와 우타 로르슈나이더는 4개의 인간이란 책에서 직원들을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한 축에는 능력, 다른 한 축에는 일에 대한 의지를 놓고 각각의 유형별로 육성 포인트를 짚어주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능력과 의지가 모두 뛰어난 엘리트형 직원들입니다. 혹시 미국 드라마 프리즌 브레이크를 보셨나요? 이 영화의 주인공 마이클 스코필드는 누명을 쓰고 사형 선고를 받은 형을 구출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교도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천재 엔지니어였던 그는 자신의 역량을 10분 활용해 감옥의 설계도면을 암호화해서 자신의 등에 새기는 등 기발한 아이디어로 온갖 방해물들을 헤쳐나가죠. 여기서 스코필드는 엘리트형 인재의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대단한 의지로 이뤄낸다는 점에서 그렇죠. 이들은 리더가 시키지 않아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으며 일에 대한 열정과 호기심도 대단합니다. 그렇다면 리더는 이들을 육성할 때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바로 이들이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하고 의지를 불태울 수 있는 도전적인 과제를 던져주는 것입니다. 이때 리더가 쓸데없이 참견해 알아서 잘하는 엘리트형들의 의지를 깎아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일에 대한 의지는 강하지만 능력은 그저 그런 일벌형 직원들입니다. 영화 아마데우스에 나오는 궁정음악장 살리에르가 이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는 죽자고 열심히 작곡했지만 아마데우스의 천재성은 죽을 때까지 따라잡을 수 없었죠. 대부분의 평범한 노력형 인간들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일벌형 직원들의 근무 태도는 굉장히 성실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엘리트형만큼 성과를 내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는 이들을 육성할 때 무엇보다 역량을 키워주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리더가 수시로 대화와 코칭을 통해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에 맞는 교육을 제공해주는 것이죠. 유념해야 할 것은 이들은 적정 수준의 일을 할 때 능력을 가장 잘 발휘한다는 사실입니다. 행여나 능력에 크게 웃도는 일을 맡아 실패하게 되면 일벌형들은 더욱 위축되고 자신감을 잃어 일할 의지마저 떨어질 수도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일벌형과는 반대로 능력은 있지만 일에 대한 의욕이 떨어져 뺀질되는 반항아형 직원들입니다. 영화 에덴의 동쪽 아시나요? 여기서 칼 트레스크 역을 맡은 제임스 딘이 바로 대표적인 반항아형의 사람입니다. 영화 속 그는 굉장히 머리가 좋고 사업 소환이 뛰어난 인물인데요. 평소 말 잘 듣는 큰아들만 편애하는 아버지로 인해 반항심이 생기게 되었죠. 그가 사업 아이디어를 내면 아버지는 말을 들어주기는커녕 혼내기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임스 딘은 삶에 대한 의지마저 잃어갔죠. 이처럼 조직 내에도 능력과 자질은 충분하나 점점 일에 흥미를 잃어 반항하게 되는 직원들은 어떻게 육성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선 이들이 처음부터 문제아는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이들이 최근 집안에 우환이 있었다거나 팀원 간의 갈등 때문에 혹은 업무의 적성이 안 맞아서 일시적으로 일에 대한 의욕을 잃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리더는 반항아형 직원들이 동기를 잃은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 집중해야 하는데요. 이때 무엇보다 이들이 언제든 리더 앞에서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을 수 있도록 리더가 항상 열린 자세로 다가가주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다시 동기부여를 할 만한 방법들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마지막 유형은 능력도 부족한데 일도 꼭 필요한 만큼만 하는 기생형 직원들입니다. 영화 리빙 라스베가스의 주인공 벤 샌더스는 실직 후 라스베가스로 떠났는데요. 그곳에서 그는 자신이 사는 목적이 뭔지도 모른 채 알코올 중독이 되어가죠. 능력도 없고 삶에 대한 의지도 남아있지 않은 무기력한 상태인데요. 조직 내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일을 왜 하는지도 모르고 책임감도 없으며 능력까지 없어서 늘 실수를 연발하죠. 사실 이들에게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안타깝지만 결별뿐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 가지 문제로 당장 해고가 불가하다면 리더는 이들이 회사에 입힐 수 있는 손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즉 실패 위험이 적거나 실수를 한다 해도 위험 부담이 비교적 적은 일만 맡기라는 거죠. 또한 일을 줄 땐 충분한 설명을 덧붙이고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을 땐 따끔한 경고를 줘서 리더가 자신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특성이 다 제각각인 부하 직원들을 어떻게 잘 키워야 할지 고민이신가요? 이럴 땐 능력과 일할 의지를 바탕으로 네 가지 유형으로 직원들을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그에 맞춰 육성 방법을 달리하는 겁니다. 부하 직원들이 쑥쑥 자라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